다빈이 노래 잘하는구나. 내가? 아니야. 왜? 노래 잘하는데? 빵빵빵! 빵빵빵! 아야! 치링치링이 뭐냐, 유치하게. 야, 김웅구! 넌 7살이나 먹고서 왜 이렇게 유치하냐? 한 번만 더 다빈이 괴롭히면 혼날 줄 알아? 메롱. 흥구는 정말 못 말려. 무슨 일이야? 아참, 너희 어제 그거 봤어? 시크릿 주주 댄스 동영상을 보내면 시크릿 주주 파티에 초대된대. 아, 그거? 엄마, 시크릿 주주 할 시간인데 봐도 돼요? 어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니? 주주 끝나면 들어가서 피아노 30분 더 치는 거 알지? 네. 나도 시크릿 주주 파티에 가고 싶다. 댄스 동영상을 보내야 한다고? 그런데 혼자 춤추고 노래하는 건 좀 무서운데. 시크릿 주주 파티? 정말 근사하다, 그치? 우리 삼총사가 거기 도전해보자. 세미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다빈이도 꿀? 우리? 나도? 난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는데. 걱정 마, 춤이라면 내가 가르쳐줄게. 나 칭칭 절 쓰는 춤을 다 출 수 있거든. 그럼 나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의상을 만들어달라고 해볼게. 우리 엄마는 내 옷도 가끔 만들어주거든. 나는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다니. 우리 다빈이는 우리 삼총사가 빛날 수 있게 연습만 열심히 하면 돼. 행복한 시간이 올 수 있다면 눈에 가라봐. 치링치링 다이알려고 치링치링 치리링 주문을 걸어 시크릿 주주. 노래는 정해진 게 있으니 오늘부터 한 동작씩 할 거야. 자리부터 정하자. 좋아. 누가 시크릿 주주 자리였었지? 주주 자리에 내가 서고 싶다. 그렇지만 춤은 세미가 제일 잘 추니까 세미가 서야겠지? 아! 다빈이가 주주 역할을 하면 어때? 내가? 응, 그게 좋겠다. 다빈이가 주주를 제일 좋아하니까.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치링치링 부터 시작할게. 따라해봐. 치링치링 치리링 뽐뽐뽐. 한번 해봐. 아니, 둘이 안 맞아. 좀 크게, 조금 더 크게. 다빈아, 엄마 오셨네. 다음에 연습할게. 내일 마티엔스 잘 가. 잘 가.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홍구가 날 또 괴롭혔는데 세미가 도와줬어. 세미는 정말 용감하고 좋은 친구네. 엄마, 엄마! 그리고 시크릿 주주 댄스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면 시크릿 주주 파티 초대장이 온대. 그래? 시크릿 주주 파티가 있구나. 응, 그래서 세미랑 고은이랑 우리가 참가하기로 했어. 작년 겨울이었지. 다빈이가 처음으로 재롱잔치를 하던 날. 그날의 상처가 다빈이에게 아직 남아있을 텐데. 다빈이 할 수 있겠어? 응! 그런데 세미는 춤 정말 잘 추거든. 세미가 가르쳐준대. 오늘은 체랭체랭을 배웠어. 앞으로 매일 만나서 연습할 거야. 그런데 다빈이가 춤출 시간이 없지 않을까? 월요일에는 발레 스피킹 학원 가야 하고 화요일에는 그림가베, 수요일날은 발레 태권도 학원 가야 하잖아. 싫어! 학원이 안 좀 빠지면 어때? 난 시크릿 주주 춤출 거야! 다빈아, 학원에 다니는 건 다빈이랑 선생님이랑 엄마랑 정한 약속이잖아.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갑자기 빠지면 어떡해? 싫어! 엄마는 이해 못해! 엄마가 말 안 할 거야! 치링 치링 치리링 다이어리 열고 치링 치링 치리링
반짝반짝 트윙클 짜잔. 요즘 놀이와 예쁜 소품까지 다양하게 만들어봐요. 트윙클 스티커 페어리 스튜디오 영실업. 어수아, 이거 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새 팀내서 연습하라고 쿠키 구워주셨어. 나눠 먹자. 이건 내가 더 써야겠다. 나눠 먹으면 되지. 왜 다 가져가는 거야? 다빈아, 왜? 미안한데 나 참가 못해. 왜? 왜? 엄마가 학원 스케줄이 많아서 연습할 시간이 없대. 미안해 얘들아. 아! 이런 방법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다빈아, 엄마 마트 가는데 같이 갈까? 네, 잠시만요. 엄마가 지금 기린마트 간대. 기린마트에서 만나. 알았어. 아니 어떻게 마트에서 우리 셋이 한 번에 만날 수가 있어? 그러게, 여기서 어떻게 셋이 만나? 응, 이거 사고 내 집에 들어가려고. 아우 시끄럽다. 시끄럽다고. 우리 함께 손 잡고 노래해요. 랄라라. 장난치면 안 돼. 다빈아, 연습 열심히 해. 네. 야, 김웅구, 너 장난치지 마. 다빈아, 우리 왔어. 어서 와. 단장님께 다음 수업 전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 받아놨어. 오, 다빈이 대박인데. 이제 마감이 한 주밖에 안 남았어.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해. 치링치는 생각보다 재밌는데? 치링 치링 치리링 뻥뻥뻥 둥둥둥둥 리듬은 다빈아, 이 동작 틀렸어. 다시 해보자. 뻥뻥뻥 둥둥둥둥 다빈아, 다시. 치링 치링 치리링 뻥뻥뻥 둥둥둥둥 다빈아,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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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아! 다시! 미안해, 나 때문에. 하지만 아무래도 안 돼. 이 동작은 너무 어려워. 난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너희들은 내가 춤을 그냥 잘 춘다고만 생각하지? 아니야.
나도 춤을 잘 추기 위해서 늘 연습하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야. 다빈이,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뭐야, 저리 비켜. 치링 치링 치리링 다이어리 열고 치링 치링 치리링 주문을 걸어. 시크릿 주주 시크릿 셀카폰. 나만 자꾸 동작이 틀릴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동작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다빈이,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빈이,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세미는 원래 춤을 잘 췄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춤을 그냥 잘 춘다고만 생각하지? 나도 춤을 잘 추기 위해서 늘 연습하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야. 세미도 늘 연습한다고? 그래, 이 동작 하나만 어떻게든 성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긴 어디지? 구름이 어? 주주? 내 손에 다빈아, 날 따라해봐. 작은 구슬, 구슬 안에는 아름다운 얼음공주 슬픈 잠을 자고 있었어. 이제 구슬을 깨뜨릴 시간. 없네. 그렇지만 이제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주가 꿈에서 가르쳐준 건 나와 주주만의 시크릿. 다빈아! 엄마! 다빈아, 시크릿 주주 카페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와, 정말요? 그럼 엄마, 쌤이랑 고은이도 같이 가도 돼요? 그럼 쌤이 고은이 엄마한테 벌써 전화 놨는가? 엄마 고마워요. 우와! 여기 완전 크다. 여기 주주 무대도 있어. 그럼 우리 여기서 동영상을 찍어 보내볼까?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근데 우린 핸드폰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살짝 가지고 왔지. 다빈이가 지난번 유치원 재롱잔치 때 동작을 잃어버려서 무대에서 실수를 했는데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다고. 아, 다빈이 많이 힘들고 놀랬겠다. 그러니까. 아, 그런데 이번에 또 댄스 동영사 무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다빈이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아, 참. 다빈이도 극복할 기회가 필요하진 않을까?
언젠간 그래야겠지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그런데 내 핸드폰 어딨지? 잘 찾아봐. 나 아까 차에 뒀나? 치링 치링 치리링 뻥뻥뻥 둥둥둥둥 리듬을 들려줘요. Hey girl,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 뻥뻥뻥. 어? 아비나 오늘 진짜 잘하는데? 매번 틀리는 동작도 안 틀리고 어떻게 한 거야? 세미가 그랬잖아.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맞냐고. 그래서 밤새 연습했어. 대단해 다빈이. 이 정도면 우리도 시크릿 주주 파티에 초대받을 수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자 이제 찍어보자. 응. 핸드폰을 어디다 두지? 아저씨! 듣고 또 듣고 싶은 봄에 노래 꽃이 피는 소리가 들려 Secret flower 지링 지링 지리링 예쁘게 피어나는 봄꽃송이 부르고 또 부르고픈 봄의 노래 새콤하게 퍼져가는 향기 이제 이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지? 응, 그럴 것 같아. 보내진 건가? 내가 다시 해볼게. 동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어떡해, 우리 이제 파티 못 가는 거야? 미안해. 괜찮아. 우리는 파티에 가려고 연습한 게 아니잖아. 우리 셋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거라고 생각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지링 지링 지리링 다이어리 열고 지링 지링 지리링 시크릿 거울 화장대 거울아 거울아 하트를 누르면 머리를 예쁘게 꾸며 빠지는 비밀 시크릿 거울 누구나 공주가 될 수 있어 시크릿 거울 화장대 시크릿 셀카 폰을 끼워보세요 너의 곁에 항상 내가 있잖아 얘들아! 왔어? 얘들아! 우리 시크릿 주주 파티에 초대됐어! 정말? 정말이야! 아, 잠깐만! 근데 어떡해? 응, 얼른 갔다 와! 시크릿 주주 파티? 이게 무슨 소리지? 얘들아, 여기가 대기실이야. 잠시만. 와, 여기 완전 좋다. 마치 우리가 진짜 주주가 된 것 같아. 나 너무 긴장돼. 걱정하지 마. 다빈이가 연습한 정도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볼까? 응? 어? 다빈아, 너 엄마한테 시크릿 주주 파티 온다고 말씀 안 드렸니? 엄마 늦게 오시고 지금 오신다는데? 네? 잠시만. 얘들아,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반대하셨지만 네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래. 학원도 안 빠졌잖아. 걱정하지 마. 과연 그럴까? 얘들아 무대 5분 전이야. 준비해줘. 네. 네. 5분. 우와.
애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다빈이가 예전에 혼자 무대 올라갔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대. 그때 많이 놀랐다나 봐. 아, 그래서 엄마 반대하셨구나. 응, 그래서 말인데 다빈이가 이제 무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빈이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다빈이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이긴 한데 어떡해? 아! 다빈이만 무대에 서는 건 어때? 오,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치? 응. 자, 이번 콘테스트 최고의 댄스를 보여준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얘들아, 우리 올라가자. 언제 이렇게 연습했어? 다빈이가 이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어. 엄마가 걱정했던 것보다 잘 견디고 이겨냈구나. 엄마는 다빈이가 못해서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멋있어 우리 다빈이. 노래하는 걸 가사 겁냈던 나지만 매일 친구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습하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엄마 앞에서 또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 이젠 나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눈꽃 보상 모빌 동물 팝업 카드도 만들어봐요. 다양한 재미 페이퍼 아트 스쿨.